안녕하세요. 이 강의 1번 주제 문제인데 변형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뭐 학습 욕구가 떨어지죠. 근데 고3 변형에서는 다 얘기를 하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여러분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주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는 좀 아니니까 바로 가봅시다. Our relationship with friends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with parents and siblings.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친구에 대한 우리의 관계죠. 친구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무척 다릅니다. 무엇과 다르냐면은 부모나 형제, 자매들의 관계와 달라요. 그럼 여기서 같은 문법으로 간다 치면 이 부분이 문법이 가능하긴 하죠.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에는 relationship을 봤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명사, 대명사, 앞에 명사가 단수일 경우에는 that을 쓰고 복수일 경우는 does를 쓰는 거예요. 그 정도죠. 그럼 여기에 봐보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제목은 정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제목은 여기서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목이 정해졌다 하는 것은 주제가 뭔지가 그냥 드러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unlike family relationship, 어른 아니고 어른이라 한다. 가족 관계와는 달리. 그래서 벌써 이 디퍼런트 때문에 그냥 달리가 그냥 나오잖아요. 디퍼런트 달리 이렇게. 파트큘러 애를 차일 릴레이션, 특히나 이제 어른하고 애하고 관계인 이 가족 관계와는 달리 퓨어 릴레이션십사 베이스드 온 디그리 오브 이퀄리티 비트윈 더 파티시펀트. 여기서 파티시펀트는 그냥 참가자들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냥 동료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또래들의 관계라는 것은 근거합니다. 무엇에 그러냐면은 언어 디그리업이 일정 정도예요. 일정 정도의 이퀄리티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그러니까 놀이를 애들이 한다든가 그럴 때 놀이하는 애들 간에 무엇에 근거하냐면 이 이퀄리티, 평등함에 근거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에서 같은 아버지가 애를 보살피는 관계라든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대등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this allows more negotiation of the terms of relationship. 이것이,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해놨냐 하면은, 그, this, 그러니까 여기서 this라는 개념은, 이 this도 주의를 해야 돼. 이게 문삽과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 this가 가르치는 것은 윈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라는 것. 이것이 허락이 됩니다. 무엇을 허락하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색깔을 이 색으로 안 할게요. 다른 색, 그냥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구분이 좀 더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관계의 뭐야? 텀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정의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용어에 대한 무엇을 협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관계라는 조건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는 관계라는 조건. 너하고 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립하자. 우리는 친구니까 어떻고. 그래서 결국 같으니까는 부모가 시키는 것과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좀 협상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Also 또한 unlike family relation, 가족 관계와는 달리 which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which가 나온다 하는 거. 대시 아니다 하는 거예요. relation을 봤기 때문에 가족 관계와는 달리 근데 그 가족 관계라는 것은 가족 관계는 which one cannot be 여기서 이제 가족관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Which one cannot pick and choose. 실제로는 이 pick and choose의 목적에 있던 것이 앞으로 나가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죠. 아닌 이 가족관계와는 달리. Peer relation, relationship, 이게 동료관계라는 것은 can be relatively easily established and just as easily destroyed. 그래서 쉽게 뭐 할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쉽게 뭐 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간다 했을 때는 깨져버릴 수도 있고, 그죠? 구축되어지는 거죠. 구축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필요하다.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문삽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고급형이 아니고 저급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어휘 쓰임이 가능해집니다. 어휘 쓰임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도면은 고3형에서 같은 경우는 어휘 쓰임도 이런 거 안 냅니다. 고2형이다 그런데요. 고2나 고1형이다 하면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도 이걸 고3한테 낼 것이냐 고2한테 낼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저는 가치를 달리 분류합니다. 쉽게 깨져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Our parents and siblings are generally stuck with us. 우리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은 일반적으로 stuck. 여기서는 stuck이라는 표현도 stuck이 들러붙어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들러붙어 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디스토이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토이는 쉽게 그러니까는 쉽게 구축되고 쉽게 파괴될 수 있는 관계인데 친구 관계는 그와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모나 이 형제 자매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붙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Whether they or we like it or not, 우리가 그걸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법이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요. 문법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이 문법 가치가 있는 부분은 이 세 군데가 지금 문법 가치가 있는 거예요. But 그렇지만, there is always a danger. That. 여기서는 that이와 같은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문삽이라고, 아, 지금 여기서는 문삽이라고 해놨고 문법이 가능해지죠. 문법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놈이 문삽이 일단 가능했고요. 그리고 버드에서 이 부분도 문삽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버드 그렇지만은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대디야 하는 위험이 있어요. 친구들이 뭐 하는 거예요? If we say or do something that hurts or annoys them. 우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면은 어떤 것이냐면 수식들하고 hurt or annoys them. 그들을 다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거. 내가 놀면서 친구를 무지 짜증나게 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will declare, 선언할 그런 위험이 있다. 뭐를 선언하냐면은 I'm not your friends anymore. 결국 내용이 얘기가 되죠. 난 네 친구 아니야. 그럼 여기서 네 친구 아니야 하는 것이 결국 쉽게 깨져버리는 거죠. destroy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destroy 하다 하는 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의미상은. Children therefore, 따라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지금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는 문장의 문사 위치가 이놈도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결국은. 문사부로 지금 좋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그 순서의 단서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애들은 따라서 need to make much more urban effort.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To strengthen and maintain relationship. 강화시키고 관계를 강화시키고 유지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동료와 누구보다 than with your siblings and parents 부모나 형제 자매들보다 why any other adult 어떤 다른 인지 혹은 어떤 다른 그 어른들보다도 그러니까는 어른한테는 어른이니까 우리한테 그냥 대충 해주는데 친구하고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For 왜냐 하면은 that matters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법일 때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for 왜냐 하면은 여기서 for 대시냐 for 위치냐 했을 때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짓은 이건 이제 그 지시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matter는 이게 동사입니다. 그것이 for that matter 아, 여기서 같은 경우는 for 이렇게 가면 안 되네. for that matter 여기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지금 그렇게 갈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은 지금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얘기를 하면 뭐가 위해가 되냐면은 그것이 중요하니까 해서 이게 S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미 이게 제목이니까 그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의 차이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뭐 제목으로 간다 치면은 차이가 있으니까는 좀 그 협상 능력을 키워라. 관계를 위한 어떤 그 이제 협상 능력을 좀 키워라라든가 뭐 노력을 해라. 여기까지 가는 게 제목으로는 적절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어려운 형태는 아니지만 문법이 가능한 거고, 그죠? 문삽이 오히려 여기서는 좀 더 높다고 보는 게 낫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